GT분들은 집 사놓으셔도 좋고 땅 사놓으셔도 좋고. 근데 이제 GT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금을 투자하시면 부자 되실 수 있어요. 금에 투자하시는데 좋은 건지만 비트코인이나 증권 같은 걸 하시면 이 9월, 10월, 11월, 12월 생일들은 출세를 할 수, 성공하실 수 있지만 1, 2, 3, 4, 5, 6, 7, 8, 7월달까지는 손재가 많이 비쳐서 결국 따져보시면 똔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4월달 우리 GT분들한테, GT분들이 좀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 4월달 GT분들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거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GT분들은 주로 어떤 성격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GT들은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약아요. 약으면서도 강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밀어붙이는 성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하는 노력하는 성격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만 다 12달에 태어난 띠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GT분들은 좀 살아온 게 초년, 중년 이렇게 말년 있잖아요. 네. 초년에는 좀 어떻고 중년은 어떻고 말년은 좀 어떻고. 이제 그게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쫙 보시면 이제 좋은데 1월에 태어나시면 재복하고 식복은 다 있어요. 근데 지혜의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의 문을 열으셔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2월, 3월, 4월 달까지는 흉년이 들고 2월 달부터는 광의 곳간에 음식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고 열심히 뛰어다녀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2월, 3월, 4월 달생들은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말년까지도 무척 편하게 살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월은 가면 갈수록 먹을 것도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사주고요. 근데 이제 5월, 6월, 7월, 8월 달에는 게으러지면 안 되는 사주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다 돌아다니고 찾고 먹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마음의 양식, 지혜를 쌓으시면 말년까지 쭉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중간에 이것을 안 하시고 그냥 무의무하게 넘어가시면 말년이 비참한 사주가 되는 거죠. 항상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GT들이 보면은 그 여름생일들이 좀 이렇게 보면 남의 탓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남의 탓을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고 내가 아무리 남 때문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야지 그것을 남 탓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남 탓하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 GT분들은 집 사놓으셔도 좋고 땅 사놓으셔도 좋고 근데 이제 GT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금을 투자하시면 부자 되실 수 있어요. 금에 투자하시는데 좋은 건지만 비트코인이나 증권 같은 걸 하시면 이 9월, 10월, 11월, 12월 생일들은 출세를 할 수, 성공하실 수 있지만 1, 2, 3, 4, 5, 6, 7, 8, 7월 달까지는 손재가 많이 비쳐서 결국 따져보시면 똔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GT분들 선생님 보셨을 때 4월달에 좀 가장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면 어떤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귀인둥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서에 이동이 있고 문서에 변동이 있고 취직하지 못하신 분들은 직장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4월달 GT분들이 이것만큼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4월달에 물론 변동도 있고 있지만 변동이 있는 해운년에 달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망합니다.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조심하셨으면 좋은 것 같아요. 띠하고 사주 생년월일을 갖고 오시면 더욱 정확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무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